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9일 밤 7시입니다. 오늘 진행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새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의 토론 TV조선이 진행을 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아주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 주제는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하는 시비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진행 중에 법원에서 재판이 관련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황교안 후보가 이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조금 법리금통이 필요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피청구인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입니다.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피고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은 맞는데 이 형사소송에서는 박근혜 씨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본 것이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씨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런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봤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배보윤 변호사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보관이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주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 언론 보도 만 있었지 국회가 별도로 조사한 탄핵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회가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없이 남이 조사한 걸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배보윤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이 났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 배보윤 당시 공보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TV조선 주최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딱 부러지게 이 헌재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했고 김진태 후보 역시 탄핵에 자신은 반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당대표를 하겠다 할 수 있겠는가?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투쟁의 출발점이다.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탄핵에 맞서야 제1야당의 자세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오세훈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피해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민 밉상, 공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총선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추가적으로 황교안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데 동의하는 보수층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통진단 해상 결정에 헌재가 동의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지하면서 이것은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나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 생각을 충분히 말한 것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 후보가 탄핵 총리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질문하자 황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잘 보좌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미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 탄핵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반문한 뒤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이 부분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한국당에 있는 많은 분들 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있고 그런 부분 갖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 후보는 다시 또 물었습니다. 이런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격 포인트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오 후보님 말씀 들으면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신 그런 분의 말씀이지 과거 당에 또 다른 당에 있던 주장을 계속 견제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며 자유한국당 당원들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해 근거를 대지 않고 저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이 태도를 설정을 할 때 이 어느 선택을 잘해야 된다. 탄핵에 불복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불복은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은 파면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박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불복할 수가 없죠.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불복한다는 것은 나는 그 결정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 청와대에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박 대통령도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복을 한다는 것이 존중한다는 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탄핵 결정에 따른 공권력의 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존중한다는 말은 마음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마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조한 전 총리도 불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당신 왜 승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논리상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탄핵 결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 후보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존중하지 않느냐. 그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좀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 자유로운 양심적 판단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탄핵이었죠. 이 탄핵은 제일 문제가 거기 탄핵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가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국회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과 언론이 주장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제출을 하는 점에서 이게 잘못된 재판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재판까지 결정이 났으니까 국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공직에 나온 분들은 그 말을 잘 가다듬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탄핵을 비판하는 것을 욕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탄핵을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탄핵을 부정하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렇다 본다면 이번 이 토론을 통해서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가 오늘 확실하게 나는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특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